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대북지원사업 국가보조금 5억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부실검증 논란일자 국가보훈부는 김 관장이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렸고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이 반박으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김필중 기자입니다.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과거에 민간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에서 회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했습니다. 이때 대북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. 당시엔 민간단체가 북한에 물자를 지원한 걸 증빙하면 지출금 절반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. 한민족복지재단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 손수레를 보내고 북한 병원에 창틀을 설치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5억 원 가까이를 받았습니다. 관련 물품을 구매했다며 통일부에 입금증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는데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김 관장 측은 재판에서 결국 보조금을 정당하게 사용한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장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건 부정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독립기념관의 상급기관인 국가보훈부는 김 관장이 본인이 앞서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알렸고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닌 만큼 부실검증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김 관장 심사에 참여한 한 임원추천위원은 JTBC에 해당 경력에 이런 내막이 있는 줄 몰랐다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법질서를 흐트러뜨린 범죄로 사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김 관장은 JTBC와 통화에서 이미 해명이 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JTBC 김필준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